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시면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3%대로 어제보다 큰 하락폭 보이면서 $9,500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4%, 트론과 라이트코인 5%, 이오스와 비트코인 SV 각각 6%로 깊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 2%대 하락한 $9,400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전일 11,188선까지 올라섰다가 $9,333까지 하락한 이후 현재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63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4.4%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 순위 보시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폐들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셔도 상승하는 코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OKEX가 1위, BW.com이 2위, 바이낸스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상위권 화폐들 반등 시도하면서 24시간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기준 거래량 소폭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 내려온 3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2%대 하락하면서 1,136만 6천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4만 9천원, 리플 37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2.83%가량 조정받으면서 현재가 1,134만 9천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역시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찾아보기 어렵고요. 대부분의 화폐들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 이상을 웃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반등하게 될지를 예측하고 있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 내내 $3,000와 $14,000 사이에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강세를 되찾지 못할 경우 더 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비트코인 가격은 $1,200로 급등한 후 $1,000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 비트코인은 당시 거래가였던 $9,500까지 급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약세장을 떠나 포물선 랠리에 돌입한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거래자들은 딥 매수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전에 강세 시장에서 거의 없던 현상이지만 비트코인이 30% 이상 조정되는 경우는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이 전략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어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 랠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1,200는 강세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저항력입니다. 만 달러에 위해서는 $11,750와 $12,500의 상향 목표치를 재도약해야 $14,000를 찍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200와 구매자들이 주문을 목표로 하는 $8,500, 그 아래로 $7,750와 $6,000가 존재하는데 이 중 어떤 것이든 비트코인을 다시 최고가로 되돌릴 수 있는 강한 반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강세와 약세 시장에서의 하락을 감안할 때 최초의 암호화폐는 최고가를 빠르게 회복하고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올해는 이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200 선을 깬 후 암호화폐 투자자인 모히트 소로우트는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에서 $9,500 이하로 마감하면 $8,50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8,500 지지선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약세 매도의 압력은 암호화폐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와 국세청의 불확실성, 세금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명 투자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 $8,500까지의 하락을 예상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연말에는 $20,000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현재의 움직임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전망에 대한 또 다른 기사를 비트코이니스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토마스 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월별 추세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펀더멘털로 이번 주말에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미국에서 예상되는 금리 인하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곧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요. 그는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음 주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비트코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을 높일 것이다. 다음 주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깨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해 많은 분석을 내놓는 조시 레거를 비롯한 다른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더 높은 가격을 기록하지 못함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브렉시트 강경파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서 비트코인이 투자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 영국의 새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을 지도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공교롭게도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구글은 전했습니다. 네, 브렉시트는 영국 브리튼과 탈퇴 엑시트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고 있죠.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구글 검색은 1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용어가 구글 트렌드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영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즉 합의 없는 영국 유럽연합 탈퇴의 의지를 보였고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의 정치인들은 영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분과 분열을 이끌어낸 세월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GDP는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제 수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월 말부터 파운드 스털링은 미국 달러화에 비해 7% 하락하면서 이번 주 12개월 만에 최저치인 123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10월에 어떤 무역 거래도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에게 희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리스 존슨 대통령에게 탈퇴 협정에 대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원장인 장클로드 융커와 함께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목화폐의 가격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해 경제가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전 세계적 통화인 비트코인은 시작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는 영국만이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항공세를 지불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네요. 네,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지만 합의안이 두 번 부결되고 여러 차례 연기되기도 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인 상태인데요. 과연 노딜 상태로 EU를 떠나게 될지, 브렉시트로 인한 파장이 영국 경제와 암호화폐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떠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만 통의 세금 준수 서신을 발송한 내용의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세금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신 캠페인을 발표했는데요. 국세청은 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세금과 이자, 벌금 등을 갚도록 요구했습니다. 편지는 8월 말까지 만 명에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데이터 분석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가상화폐 관련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납세자의 의무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를 이행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편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세무사인 타이슨 크로스는 국세청이 2017년 코인베이스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지를 송부하고 있어 정확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낚시 같은 것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해 미납됐다는 확신 없이 편지를 마구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그의 몇몇 고객들은 정확히 납세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몇몇 채무자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과 암호화폐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조금 좋지 않으면서 빨간불 가득한 모습 연출했는데요. 앞으로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등장할지,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7월 한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간은 정말 빠르지만 마음만큼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